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은 자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쏘잉을 배우면서 구입을 했던 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해서 저는 그림 그릴 때 주구장창 쓰거든요. 바로 이 시접자입니다. 자, 15cm 자인데요. 이 자가 왜 편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접자이기 때문에 자, 끝에서부터 보시면 3mm, 5mm, 7mm, 10mm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서부터 3mm다, 5mm다, 7mm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리수가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칸이 바뀝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진짜 쉽거든요. 그리고 세로도 5cm, 10cm, 15cm 이렇게 세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문방구 같은 데서 사용하는 잔은 굉장히 칸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구분이 없고요. 그래서 막상 사용해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접잔은 미리수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3mm, 5mm, 7mm, 10mm 이렇게 돼 있고 세로도 직각을 이렇게 수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선 45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선 45도는 잘 쓰지 않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많이 쓰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종이에 5mm 정도만 띄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은 이 자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 3mm, 5mm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파란 칸이 시작하는 데까지 이렇게 종이선에 맞춥니다. 종이선에 딱 맞춰요. 맞추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선을 그어주면은 5mm 안쪽으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해서 가로선을 그을 때도 여기 15cm 세로선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종이 세로선 끝과 맞춥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평행이 되게 수직을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은 여기 10cm 선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편해요. 그래서 10cm 위아래로 표시를 한 다음에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수직 수평이 필요할 때가 그림 그릴 때 있어서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진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긴 사이즈가 없을까 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30cm 자도 있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시죠? 위에가 10년 쓴 거고 밑에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30cm 자입니다. 가격은 한 6,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수직 수평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뭔가 팁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접자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 사서 10년째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번 사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15cm 하나, 30cm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